네, 다시 왔습니다. 인터넷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일단 IT가 무엇인가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제 IT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2학기 후반에 이제 하나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다음 주에는 아까 얼핏 생각했는데 IT의 미래 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시간을 좀 진지하게 가져보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IT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컴퓨터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 통신의 역사,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역사까지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이런 IT 기술들에 대한 과거는 그렇다 치고 이런 IT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또 어떻게 발전할까, 그리고 그 IT가 펼치는 새로운 세상은 과연 어떻게 우리 눈앞에 보일까 한 이야기를 많은 미래 학자들의 견해를 담아서 여러분과 같이 그 지식을 좀 공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흥미진진하게 꾸며볼까 한 생각을 해봤네요. 지금 오늘의 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조금 딱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흥미롭게 좀 필참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넷의 역사는 얼마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이 존재했더랬습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카톡이 왔는데 내가 안 끄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인터넷은 언제 나왔죠?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기 시작했길래 우리가 IT 강국 혹은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을 떨치게 되었을까요? 인터넷의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사실 돌아갑니다. 인터넷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몇 년도냐면요, 1960년도 무렵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물론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1960년도라고 일단 역사 하나를 치겠습니다. 1960년도에 그 컴퓨터의 파워가 워낙 강한 데 비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한명한 명씩 그 강한 컴퓨터의 힘을 갖기에는, 모두 이용하기에는 너무 컴퓨팅 파워가 아깝다. 동시에 많은 접속자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나왔던 개념이 속칭 이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었습니다. 타임 쉐어링 시스템, 혹은 시분할, 우리말로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컴퓨터의 그 시간을 분할해서 많은 접속자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해서 이제 등장했던 것이 시분할 시스템으로서 60년대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분할 시스템을 처음으로 제대로 구현했던 것이 사실 인터넷의 시초화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1969년도에 미국에서 이 알파넷이라는 게 생겼어요. 알파넷은요,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가 운영하는 네트워크인데, 바로 이 알파넷이 시분할 시스템의 개념을 이용을 하면서 당시에 4개의 연구기관들이 서로 직접 회선 교환 방식이 아닌 기간 통신망을 구축했더랬습니다. 이 4개의 그 사이트들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간 통신망을 구축을 해보자. 그러면서 동시에 각각의 컴퓨팅 파워가 시분할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알파넷이 그래서 그러한 연구가 이제 인터넷을 탄생시켰던 가장 그 초기 단계였다고 했고, 이 알파넷을 우리는 속칭 인터네트워크라고 불렀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터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인터네트워크, 서로가 연결된, 서로 연결된 인터네트워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오히려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인터 네트워크,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다. 이걸 부기시작했습니다. 이 ARPANET은 미국의 국방성이 지원하는 연구 과제로서 당시에 참여했던 연구 기관들은 네 개였다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미국 서부에 있는 연구 기관들이었어요. 대학교들이고 그랬어요. 그때 잠깐 그 내용을 지도를 보면은 이런 기관들이었어요. UCLA 하고요. UC 센타 바브라 하고요. 그다음에 SRI라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소와 유타 대학이었습니다. 이네 개의 기관들이 서로 기관 통신망을 구축해서 그들이 노렸던 건 이런 것이었어요. 어느 한 사이트가 뭐 전쟁에 의해서나 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가 폐쇄되더라도 다른 사이트들은 충분히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게 미 국방성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였던 만큼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연구의 초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다가 그다음에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까 말했던 그 연구기관들 사이에 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달랐던 겁니다. 어떤 사이트는 IBM, 어떤 사이트는 보로스라는 컴퓨터 기종, 어떤 사이트는 그 사용하는 운영체제도 달랐습니다. 운영체제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용하는 컴퓨터 시스템들의 운영체제가 달라서 서로 종류가 다른 컴퓨터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등장했던 것이 1980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요. 참, 그 전에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 1973년도에 이것도 하나의 획기적인 또 하나의 그 역사인데요. 1973년도에 이 알파벳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빈슨 셀프라는 빈슨 학자가 논문을 발표했드렸는데, 바로 빈슨 셀프가 이러한 인터네트워크를 그냥 인터네트워크라고 부르지 않고 이걸 바로 인터넷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의 시초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금 지난 다음에 1980년대 접어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서로 다른 컴퓨터들끼리의 정보 교환이 원활치 않음에 착안을 해서 하나의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어 보자. 프로토콜이란 규범이죠. 표준 데이터 전송 방식의 그 표준 그 문서 교환 방식을 만들어 보자 하고 처음으로 착안했던 것이 1983년도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의 이름이 TCP/IP예요.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TCP/IP야말로 로지컬하게 많은 컴퓨터들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 대형 IBM 시스템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노트북일 수도 있고 이 어떤 기종의 어떤 건 MS 뭐야 저 윈도우고 어떤 건뭐그 대형 컴퓨터는 유닉스 기반의 시스템이고 서로가 다른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바로 TCP/IP 규범이 노렸던 겁니다. TCP/IP야말로 서로의 약속이죠. 이 TCP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그다음에 인터넷 프로토콜, 이두 개의 프로토콜이 모여서 사실 인터넷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TCP/IP야말로 이 세계 전 세계 모든 다른 기종들의 컴퓨터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획기적인 기반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현재의 인터넷을 탄생시킨 아마 원동력이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1983년도였어요. 물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나 인터넷은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1986년도에요. 6년도에 미국의 그 정부 산하 기관이었던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라는 곳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미국의 과학재단이죠.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알다시피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미국의 많은 대학 연구자들에게, 교수들에게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연구에 펀딩을 제공했던, 연구에 그 자원을 제공했던 그런 그 기관인데,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연구비를 타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연구비를 가져가는 그 학교들의 대학교들 또 연구기관들에서 혼자만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지 말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따라서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바로 그 몇 해 전에 등장했던 TCP/IP를 기반으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겠다 해서 만든 게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네트워크였습니다. 그 자체가 TCP/IP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교수들이, 연구진들이 정보를 교류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또 요인이 됐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불과 네 개의 연구기관이 참여를 했더랬는데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등장하면서부터 알파넷 자체가 또 알파넷 기반으로 한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그 네트워크가 아주 엄청나게 이제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넷이 얼마나 커졌냐면요. 그 참여하는 학교들, 대학기관들이 이렇게 커졌어요. 뭐 미국의 전국 방방곡곡에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 하와이 쪽에도 있고 하와이 쪽에서부터 또 심지어는 그 국외로 벗어나서요. 좀 잘렸나요, 여기가? 여기에 그 심지어 영국에까지 그 많은 기관들이 서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이제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그러한 네트워크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정보 교환 방법이다 하는 게 이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1991년도에요. 이게 이제 상업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역사가 되죠. 그래서 91년도에 상업화 되었는데 그 전에 상업화 되기 직전에 아주 결정적인 이제 한 분이 이제 드디어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마 스위스인가요? 거기에 스위스의 원자력 연구소에서 일하는 한 분인데 이분이요 상업화 있기 전에 89년도에 그 이 사람 이름은 좀 알아두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팀 버너스리 이 양반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걸 창안했던 사람입니다. 기반은 TCP/IP 맞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개념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 팀 버너스리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하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이 세계에 있는 시스템들이 거미줄처럼 엮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이제는 당연하다. 그래서 등장시켰던 개념이 바로 월드 와이드 웹이었습니다. 월드 와이드 웹이에요. 그리고 그 월드 와이드 웹에 연결되어 있는 즉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 정보들이 그 형태가 사진이 되었던 문자 정보가 되었던 아니면 동영상 정보가 되었던 나름대로 그것이 서로 연결고리를 맺어가면서 문서화 시킬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일종의 표준 문서 형식을 제안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TML을 이용한 문서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서들을 여기서 HTML 하이퍼텍스트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트랜스미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HTTP입니다. 그래서 이 월드 와이드를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표준 문서를 만들 때 그 표준 문서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
아까 말했듯이 문자 정보, 숫자 정보, 동영상 정보, 사진 정보가 다 결합된 상태의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HTML 때문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속칭 이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가 이제 작성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홈페이지 같은 개념이 등장했고 이런 홈페이지들을 이 하이퍼텍스트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런 하이퍼텍스트가 트랜스미션 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을 만드는 것이 또 HTTP입니다. 그래서 HTTP를 통해서 이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거기다가 한층 나가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 사용자들은 독자적인 주소를 가져야겠다. 독자적인 주소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URL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Universal Resource Location인가요? URL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URL 때문에 일종 URL이 인터넷 주소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인터넷에 인터넷 주소에 들어있는 특정 정보, 이게 바로 특정 그 로케이션, 이게 URL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URL을 보내죠. URL을 보내주면 우리가 그냥 클릭하면은 그냥 정보가 뜨잖아요, 인터넷에. 그건 정확하게 그 로케이션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개념들을 전부 창안했던 사람이 바로 그 팀 버넌스리였거든요. 그래서 팀 버넌스리야말로 인터넷에서 아버지란 말을 당연히 들은 집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뭐 인터넷 주소를 알려달라 그러면요 이런 이렇게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http://cafe.com.net 뭐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 우리 그 카페 이름이 뭐죠? 카페가 MIS Hoop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개념을 만들어서 이 월드 와이드 웹에서 정보를 교환할 때 없으니까 H가 들어가겠죠. 할 때 HTTP 방식을 통해서 그 전송을 하겠다. 이게 이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되지만 이 도메인 이름이 사실은 이 HTML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카페의 주소인데 여기에 이제 특정 페이지를 알고 싶다. 뭐 이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그 로케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URL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용어들은 바로 팀 버넌스리가 창안을 했기 때문에 팀 버넌스리를 우리가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로요. 그럼 인터넷은 1991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에는 과연 어떻게 소개가 되기 시작했는가? 이걸 잠깐 이제 살펴볼까요? 1990년대 초반에 상업화 시도가 되었지만 뭐 자체가 장사가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만 사실 존재했을 뿐 또 실험적으로만 이용되어 있었을 뿐 이제 시장 자체가 크진 않았더랬습니다. 1990년도 말에 그러나 결정적으로 몇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PC를 집에서 이용할 때 정보를 교류할 때 PC통신이라는 개념을 이용했었습니다. 인터넷과 좀 달랐습니다. PC통신은 전화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음성통신을 주목적으로 했던 일반 전화선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제 다른 수신자에게 보내는데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됐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인터넷의 개념은 내가 어떤 정보를 어디다 보내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위치에 있는 데이터 저장 장소에 있는 정보를 내가 받고 싶은 게 제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치면 네이버가 꼭 정보를 네이버에 뭐 올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이버의 정보를 검색한다거나 우리가 무슨 신문을 본다면 신문 그 언론사의 정보를 우리가 읽고 싶은 게 주목적이지 내가 그 신문사에 어떤 정보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전화선의 목적은 지금 나이 수신자와 아니면 다른 기관과의 동일한 스피드를 서로 주고받는 스피드가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보를 받을 때는 좀 빨랐으면 좋겠고 내가 정보를 혹시 올리게 되면 그 정보는 좀 늦게 전송돼도 괜찮다. 이 속도가 동일할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것에 착안을 하면서 이 아까 말했던 중요한 개념들 그러니까 일명 TCP, IP를 물론 기본적으로 이용하고요. 이것은 이제 TCP, IP는 이 TCP, IP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표준 규범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준 규범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IP 애드레스 할 때, IP 주소 할 때, 그 IP도 물론 여기서 등장하는 IP입니다. 그래서 TCP, IP가 이제 로지컬하게는 맞아요. 그게 일종의 로지컬한 규범입니다. 기본이지만 방금 설명했듯이 스피드가 닿는 속도는 빠르고 올리는 속도는 늦어도 괜찮다 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DSL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지컬하게는 DSP IP고 그러나 이 피지컬한 그 솔루션으로서 해결책으로서 DSL 장비가 등장했어요. DSL 장비는 이 DSL은 데이터 서브스크라이버 라인인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그게 SK 브로드밴드가 됐건 KT가 됐건 아니면 LG U+가 됐건 심지어는 케이블 업체가 됐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요만한 박스를 주잖아요. 박스가 깜빡깜빡하는 점들이 많이 있는 그 박스를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DSL 장비예요. DSL 장비 역할은 무엇인가? 일반 전화선을 쓰는 건 물론 뭐 과거와 마찬가지인데 이 전화선의 목적이 음성 통신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화선이 정보를 다운받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를 올릴 때는 늦은 속도도 좋다.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DSL 장비입니다. 그래서 DSL 장비가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뭐 인터넷 서비스를 받겠다면 아까 말했던 KT나 LG U+나 SK 브로드밴드나 케이블 업체에서 와서 그걸 이제 다 달아주죠. 그래서 이제 그 속도 자체가 틀려도 된다는 개념 때문에 등장한 그 ADSL이 뭐 나중에는 이야기를 ADSL이라고 그럽니다. Asynchronous Data Subscriber Line. Asynchronous라는 말은 속도가 같을 필요 없는 속도가 같지 않은 Synchronized 되지 않은 Asynchronous Data Subscriber Line. 이것의 개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실험적으로 제대로 한번 진행시켜보자고 했고요. DSL 장비는 유럽, 네덜란드인가요? 어디 그 업체에서 만든 그 장비를 들여다가 TCP/IP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인터넷을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시도했던 그 업체가 1998년도에 당시에 인터넷 IT 업체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 아마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졌으니까 아마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1998년도에 이 두루넷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뭐 과거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삼보 컴퓨터 계열의 회사였는데 이 두루넷이 왜 두루냐고요? 뭐 두루두루일 수도 있고요. 아마 그때 그 자기들이 썼던 용어는 이 뚜루넷이에요. 뚜루 통과하는 네트워크다. 이 뚜루넷의 이름을 따서 뚜루넷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뚜루넷이 바로 이제 장비를 들여다가 바로 TCP/IP 기반의 서로 다른 기종끼리 정보가 제대로 주고받아지나를 시험을 해봤더니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빨리 상용화를 국내에서 시켜보자 하고 등장했던 게 바로 두루네이션 회사였고, 그 당시에 또 하나 회사가 거의 비슷한데요. 하나로 통신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회사 이름이 하나로 텔레콤으로 이제 나중에 변했지만, 이두 회사가 거의 동시에 인터넷을 이제 시도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이 이 인터넷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별로 사용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 게 있죠. 그리고 가입자 수가 한 50만 정도는 돼야지만 사업성이 있는데, 그 50만이 도달되기까지 또 50만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용자에게 부과시켜야 되는 그 비용이 한 월, 한 10만 원 최소한 받아야겠다 한게그 당시에 자기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상당히 혜안이 있었던 이 두루네이션 회장님, 또 하나로통신의 회장님, 신인식 회장님, 갑자기 왜 이용태 회장님, 이두 분이 지금은 이제 연로하시고 80대시겠죠. 이분이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거물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두 대표들께서 그래서 시도했던 것이 아무튼 인터넷의 국산화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 무렵입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대단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한 2000년도 무렵일까요? 여기에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참 우리 역사적인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했다고 생각하는 이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상당히 연로하신 분이에요, 그때 이미. 이분이 참 미국에서 살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영어도 잘하고 해박한 지식과 철학이 있고 역사적 철학이 아주 머릿속에 딱 가다듬고, 우리나라를 좀더그 발전시켜 나게 그 만들려는 다양한 노력들, 복지정책, 경제정책, 심지어 국방정책,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정책,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시도했던 분인데, 이분이 사실 IT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 노인 대통령께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1998년도에 대통령이 되면서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요,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때의 우리나라는 정말 별것 없는 나라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요즘의 삼성전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그 IMF 시절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우리의 경제 난을 타개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주첫 번째 임무였지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1998년도에, 그래서 이게 참 역사적인 것이어서 내가 그 신문 기사를 하나 스크랩 해놨는데, 이런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자신문에 이게 1998년도 2월 26일자 신문에 이게 바로 취임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정보대국 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 다 웃었죠, 어찌 보면. 웃었죠. 무엇이 있길래, 우리가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쓰는 나라가 된단 말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뭐 신통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정보 대국이 되며 기술 강국이 될 것인가. 어떻게 뭐 벤처기업이란 말, 뭐 들어본 적도 제대로 없었던 이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그런 해안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참 다시 생각하면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국가의 향후 10년, 20년을 크게 다르게 만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난 우리나라가 뭐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을 대통령으로 5년 정도 일단 우리가 뽑았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의 행운이고 우리의 큰그 다행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IMF를 극복했고요, 그래서 경제적 난국에서 탈피하게 만든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강국으로 만드는 데 가장 아주 큰 역할을 하셨고, 남북 평화에 통일을 이룩하는 데도 물론 엄청난 기여를 했고요, 당연히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정도의 인물이고, 벤처 기업이 그때 육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취임사, 1998년 초에 있던 이야기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그 임무를 수행한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이 두루네과 하나로 통신의 회장을
청와대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시켜본 거예요. 과연 이게 뭐 미래형 네트워크라는데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리고 청와대에서 시범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아 이게 나름대로 정말 미래형 기술일 수 있겠다 한 걸 김대중 대통령이 결정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0만원씩 가구당 10만원씩 판다는 것은 너무 비싸다. 우리 정부가 시장을 만들어 줄 테니까 월 3만원씩만 정액제로 받을 수 없느냐. 아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망합니다. 아니야 우리 정부가 시장을 만들어 줄게. 이 약속 하나로 우리나라의 행정부에서 인터넷을 전부 다 선을 이제 이용을 하기 시작했고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모든 그 당시에 짓고 있던 큰 아파트 단지마다 정부가 사이버 아파트라는 도장을 찍어주면서 이미 처음 건설 당시부터 인터넷 라인을 아파트 단지에 깔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 50만 가입자가 뭡니까? 불과 2년 만에 몇백만 가입자가 갑자기 커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인터넷 강국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실험적으로 이런 장비를 빨리 들여졌고요. 누르넷의 이용태 회장, 한화텔레콤의 신식 회장 같은 분이 아주 혜안이 있던 분들이고 나아가서 대단했던 DJ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의사결정권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회고를 해봅니다. 내가 2003년도에 지난 어느 테이프에서 나의 그 자신을 소개하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원장직을 3년 수행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했을 텐데 2003년도부터 우리나라 그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을 맡으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보통신정책을 개발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이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참 그 보람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외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해외에서 날 얼마나 많이 초청을 하는지요. 그들이 알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별것도 아닌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게 인터넷을 빨리 보급할 수 있었으며 무엇이 대한민국을 코리아를 IT 강국으로 이렇게 그 인식시키는데 기여를 했는가, 정책적 관점이 무엇이었나, 그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던가를 알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많은 곳을 강연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일본도 있었고 뭐 필리핀 같은 나라들도 있고요. 물론 중국도 있었고요. 미국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뭐 남미의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서도 특별히 이 정보통신정책의 원장을 불러서 강연을 들어보자 해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얼마나 내가 흐뭇했는지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뭐 이런 이야기도 내가 그 당시에 영어로 당연히 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IT 강국의 그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를 그냥 그 빨리 정신 또 사돈이 뭐 밭을 사면 그냥 그 배 아파서 못 사는 그래서 얼리 어답터가 되고 싶은 나도 따라서 해야 되는 뭐 이런 그 우리 그 한민족의 정신이 여기 뒷받침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장 결정적으로 어떤 대통령과 이 두 기업의 대표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이제 기억을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 뭐, 대통령 이야기 하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을 누굴 뽑느냐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 역사적으로요, 이건 뭐 정치 강의가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듣기 바랍니다. 우리 그 현대사에 있어서 당연히 대통령 이름들이 많이 거명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요. 철권 군사, 독재 정치를 펼쳤지만 나름대로 그가 했던 역할은 굉장히 컸다고 나는 높게 평가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잠깐 설명을 나중에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가 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거나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다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김대중이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여러분 누가 대통령일 때 태어났죠? 그리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제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가만히 난그 전문가로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 대통령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로 사라졌죠? 화이트보드가 아니고 이걸로 뭘 하려고 했더니 죽겠네.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이 위에 있다고 칩시다. 인터넷 강국을 만든 결정적인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요, 참 배고프고 못 살던 시절에 6.25전쟁에서 끝나서 참 힘들었던 시절에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했던 시절에 군인으로서의 어떤 소명의식으로 아마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처음 시작하기는 그 비록 뭐 군사 쿠데타라는 역사적 평가도 있지만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정말 훌륭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 역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딸까지 평가를 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요 그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국가가 크게 번성을 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지금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두 가지 역할을 다 했던 분입니다. 첫 번째가 고속도로를 깔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가 통신, 전화 통신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그게 바로 국가의 생산성 높이는 큰그 방법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이 고속도로는 원활한 교통은 이 물자를 원활하게 유통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고속도로야말로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통신 기술의 보급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물자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고속도로, 정보의 유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이 통신 기술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 도입했던 분이고, 그때 바로 파이스트가 만들어졌고 과학기술자들이 아주 우대를 받았던 것이 박정희 시대였습니다. 뭐 나중에 유신 독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암울한 비극을 이제 맞기도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따라서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그 사라진 역사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까지도요. 사실은 통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이 정권 시절에 아니면 노태우 정권 시절에 사실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그 클립에서 일가구 일전하기 시대를 개막시켰던 셈입니다. 그래서 훌륭했던 분이에요. 노태 대통령 별로 한게 없어요,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도 IT 관점에서 한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침체되었던 그 우리나라를 일약하게 도약시킨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나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가 했던 많은 그 정책적 그 결단 중에서 가장 이제 이 IT 전문가 입장에서는 바로 인터넷을 시작시킨 대통령이다.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정책적 그 힘을 발휘했던 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그 국가 이 공직을 노무현 대통령 때 수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정보통신정책을 총괄해드렸는데 뭐내 이름을 뭐 서치를 검색을 해보면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IT 가정조사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게 뭐 신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는 노무현 대통령의 IT 가정조사였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또 사실 그가 그 대통령이 되는 데 내가 일조를 좀한 적도 있고요. 그 IT 정책을 내가 다 총괄을 해서 만들었고요. 후보 시절부터.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크게 IT 강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오히려 전자정부를 출범시켰고 지금 이 나라의 현 상태를 만들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어찌 보면은 IT 강국의 모습을 오히려 다운시킨 디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시킨 그런 그 대통령이어서 제가 썩 내가 좋아하지는
않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에 뭐 여러 차례 만난 적도 있고, 그래서 상암동에 있는 그 디지털 미디어 시리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의견 교환했던 적이 있지만, 그러나 뭐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분은 아니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좋아했던 분은 노무현 대통령일 뿐이고,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분은 IT 전문가의 관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뭐 IT 쪽에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워낙 지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굳이 대통령 이름을 왜 말하느냐. 우리가 IT 강국이 된 것은 바로, 이분, 아까 말했지만 이분 때문이기 때문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상당히 김대중 대통령이 자랑스러운 우리 과거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수히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이 IT 이 기술적 관점에서 말이죠. 사실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더라도 그 애굽이란 나라는 거대한 국가였단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 이집트는 사실 이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형님 국가로 이집트 대통령이 다른 아랍 중동 국가들의 의견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강국이었고 부국이었고, 그래서 옛날에 그 사다트 대통령 시절에는 정말 그분도 아마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중동의 평화가 유지가 됐다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이 지역 사회에서 정말 그 중재 역할 잘함으로써 사다트 대통령이요, 이집트에 굉장히 평화가 그때 정착이 되어 있었는데, 사다트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부통령이었던가요? 이 무바라크 대통령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아무튼 뭐 굉장히 장기간 독재 정치를 했죠, 분이 30년 정도 독재의 정치를 펼치면서 이집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그 무바라크 대통령 시절에 카이로를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정말 도심에 카이로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다 무너진 게 보여요. 정말 창문도 없고 그냥 아주 버려진 폐허들만 가득했던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부자였던 나라가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 결국 한 명의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아무튼 역사적으로 통신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과학 기술자들 우대하고 고속도로를 깔았던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치 성향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굉장히 과학 기술자의 입장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제 해보게 됩니다. 다시 잠깐 이제 돌아가서, 내가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도대체 뭐 어떤 조직인데 자꾸 교수님 그걸 강조하십니까? 뭐 원장을 했으면 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몰라서 잠깐 이런 거, 이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약자를 쓰라고요. 키스트라고 부른 것인데, 이 조직이요. 이 조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 번호가 다 010이죠. 010이죠. 그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더랬습니다. 011도 있었고요. 016도 있었고, 017도 있었고, 018도 있었고, 019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터 핸드폰을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면, 글쎄요, 뭐 어렸을 때도 010이었습니까? 여러분 나이들이 기꺼이 20대 초반이 되니까. 근데 들 알고 있잖아요. 아직도 011 쓰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011은 SK텔레콤이, 예를 들어서. 뭐 019는 LG텔레콤이, 이렇게 서로 분배해가지고 번호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010이 됐는가? 그리고 모두가 우리가 하나로 통일되고 있는 것인가? 통일 되었나, 거의. 이 이유가 바로 이 키스트의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원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잘못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통신 서비스 시장이. SK텔레콤이 너무도 막강한 거예요.
시작 자체가 그렇게 됐죠. 잠깐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한국 이동통신 주식회사가 가장 첫 번째 이동통신 기업이었고, 그게 SK텔레콤으로 민영화되면서 이미 시작 출발 시점부터 SK텔레콤은 막강했더랬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그리고 가장 좋은 이 주파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800메가헤르츠 주파수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정말 잘 터지는 주파수가 SK텔레콤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나중에 뭐 KTF, 지금 KTF가 사라지고 KT로 합병이 됐지만 KT나 LG가 상대가 도대체 상대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 시장 자체 약 55%를 최소한 55%를 SK가 독점하고 있었고, KT가 기껏해봐야 한 25%, 그 다음에 또 뭐, LG도 뭐 십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세계의 3강이지, 사실 SK텔레콤이 사실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KT조차도 무선 시장에서는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그 다음에 많은 그 가입자들의 생각이 011이 제일 잘 터진다. SK텔레콤이 가장 잘 터진다. 이게 이제 소문이 쭉 나다 보니까 그 이후에 KTF와 LG텔레콤이 중계선을 정말 수만 개의 중계선을 방방곡곡에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주파수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SK텔레콤을 선호하기로 했죠. 그래서 011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법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이 고치지 않았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시킬까 하고 이제 등장시킨 것이 사실은 번호 이동 정책이었습니다. 그게 키스티가 만든 정책이죠. 번호 이동 정책은 주 목적이요. 우리가 한번 011 SK텔레콤 가입자로서 011 번호를 쓰고 있다가 SK텔레콤이 서비스가 좋다더라, 저쪽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하면 011 번호를 반납을 하고요. 비록 자기가 011그 번호를 지난 10년 동안 사용하고 있었을지언정 011 번호는 SK텔레콤 거니까 SK텔레콤에 반납하고 019 번호를 LG텔레콤으로부터 부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그 번호들의 주인은 그 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참 문제가 있다. 내가 011 번호가 됐건 어떤 번호가 됐건 이 번호는 내가 주인이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 맞다. 국가는 정책을 만들 때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번호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동시에 011 브랜드 파워가 너무 강하니 이걸 좀 희석시키자. 그래서 모든 번호를 010으로 바꾸자. 그래서 010 번호를 하나를 부여받으면 이제는 그게 SK가 됐건 뭐 LG가 됐건 KT가 됐건 자기가 마음껏 그 번호를 소유한 채 번호 이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것이 바로 번호 이동 정책이었고, 그래서 모든 과거의 011, 016, 017, 018, 019 번호를 일원화시켜서 010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바는 가입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던 그 주도권을 좀 낮게 해서 좀 낮춰서 다른 기업들과 서로 경쟁이 좀더 치열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 후발 주자인 LG텔레콤이나 KTF가 쩔쩔 매는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SK텔레콤과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공정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바로 010 정책의 주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가입자에게 번호의 소유권을 동시에 SK텔레콤의 브랜드 파워를 좀 줄이자는 것이 바로 010 정책이었는데, 그010 정책이 바로 이 키스티가 정보통신연구원이 만든 뭐 하나의 알려진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지만요. 그래서 내가 그 통신 이야기를 한 김에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됐네요. 다시 돌아가서 따라서 인터넷의 역사를 다시 본다고 한다면 시작은 이렇게 60년대부터 개념적으로 시작했을지언정 상업화는 90년대 초반에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도입시점은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던 약 2000년도 무렵부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인터넷의 시작은 이때다. 이 무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을 국내에 도입하는 걸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둘이 하나로 통신을 이제 그
뭐야 저 시장을 만들어준 그래서 인터넷을 보급시킨 주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 시절이 좀 변해가지고 안타깝게 두뇌에서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망했어요. 두뇌에서 망하게 된게참 가슴 아픈데 그래서 이용태 회장과 내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건 또 다른 비하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로 텔레콤은 통신은 나중에 하나로 텔레콤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하나로 통신은 특정 기업에 특정 재벌 그룹에 소속된 게 아니었습니다. 뭐 대우도 지분이 있었고 LG도 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삼성도 지분이 좀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독립적으로 움직였던 기업이 이제 하나로 텔레콤이었는데 이제 이걸 정산을 하고요. 갑자기 이 기업을 외국계 회사가 이제 M&A를 해가지고 먹었어요. 가졌다가 몇년 만에 먹튀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튀를 해가지고 국내 기업에 팔았는데 그게 바로 SK텔레콤이 되었고 SK텔레콤이고 이름하여 이제 SK텔레콤 하나로통신의 이름은 뭐라고요? 텔레콤 이름은 SK 브로드밴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SK 브로드밴드와 LG U+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와 KT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 케이블 업체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보통 가입자들이 다 이제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인터넷의 역사는 다시 설명을 하면 이 TCP/IP부터 시작을 했고 물론 그 시초는 알파넷이라는 네트워크를 실험적으로 미국 방송이 운영하면서부터 탄생한 것이고 90년대 접어들어서 우리나라에서 ADSL을 도입하고 상용화시키는 이 기업들 덕택에 또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 때문에 인터넷 강국으로 들어서게 됨으로써 자랑스럽게도 한 10년 지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초고속 뭐 유선 무선 통신망 보급률이 왜 보입니까? 뭐 자랑스럽게 세계 1위를 달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단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아주 자랑스러운 인터넷 강국으로서 세계 속에 지금 이름이 정통이 나와 있게 된 겁니다. 시간이 뭐 인터넷 이야기를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오늘은 길었습니다. 이로써 IT가 무엇인가?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 인터넷 기술의 집합체다. 그 각각 기술의 과거는 이랬고 현재까지 이렇게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미래를 좀 논하겠습니다. 이 IT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 것인가? IT가 새롭게 펼친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또 미래 이야기를 한 김에, 자,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경영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를 일단 이야기하고, IT 이야기를 일단 끝난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경영정보학이 무엇이며, 경영정보 시스템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이 기업의 정보화가 시작되었고, 또 오늘까지 이르렀는지, 또 그의 미래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번 학기 중간고사 전까지의 아마 시간이 그렇게 채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좀긴 시간이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고 말았습니다. 좀 딱딱했죠? 오늘은 내가 유머스럽게 너무 진지하게 한 바람에 뭐 농담도 한마디 못했네요. 지금 시간이 아주 늦었습니다. 잠자야 될 시간이고. 여러분과의 실시간 원격 대화 시간을 지금 기다린 중입니다. 오늘 이제 물러가야죠. 자,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네.